자자자. 아예 공격 기회를 없애요. 뭐 공격 기회를 주면 안 돼. 야, 점점 빨라지는데? 오, 자 죽을 뻔했다. 자, 일단 이거 좀 채우고 반대편. 쟤도 죽으려고 하는데? 일단 자 안에 치고. 어우 드디어 죽었네. 야 경험치 봐라. 가시나무 여다 여인의 단서. 레무리아의 지도. 레무리아의 지도. 아, 어, 그렇군요. 별빛, 별빛. 아, 이 두 번째 별빛이구나. 자, 채 얘는 도움 필요하니? 전혀. 너희께나 분연된 것처럼 보이는구나. 얘도 혹시 동료가 되는 거 아닌가? 얘도 동료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돌, 돌. 얘 완전 몸빵, 몸빵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자. 인벤토리에 들어갔어. 아. 자, 이번엔 거미둘과 그리폰 같은 놈. 그리폰 맞나? 일단 이거의 그 전투의 주안점은 약한 애부터 먼저 죽여야 되는 거야. 약한 애부터 먼저 죽이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자, 별빛을 얘한테 쓰죠. 오케이. 어 뭐야? 쟤는 마법 공격이 강하잖아. 마비됐대. 아이고 씨, 내가 더 느리구나. 얘한테 별빛은 좋겠지. 아, 자, 나 치료부터 좀 하죠. 야. 아, 그래도 느렸어. 야, 힘들어, 힘들어요.
오, 회피드까지 했어. 와, 장난 아니다. 너무 세다. 거미들도 센데? 쟤도 뭐야? 일단 얘가 약해 보이는데? 아, 쟤는 물리 공격이 아니라 별빛이죠. 오케이, 원샷. 얘부터 일단 죽여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한 명을 어떻게든 빨리 죽이는 게 관건이야. 약한 애부터, 죽일 수 있는 애부터 빨리 죽여야 돼. 자, 레벨업. 오. 오케이, 얘네들은 별빛에 강하려나? 일단 얘부터 죽이죠. 오우, 마법이 엄청 약한데? 오케이, 이제 뭐 이제 괜찮아요. 이제 쟤네 도망할 정도야 뭐. 어, 얘 레벨업 했네. 자, 체력 업그레이드. 이 근처에 가시덩굴에 닿으면 에너지가 달아. 에너지, 에너지. 어,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아, 또 얘네. 아, 저거 싸우기 싫대. 싸워보죠 한번. 자, 일단 거미부터 죽여요. 자, 거미부터 죽여. 얘를 그거하고 견제하고 얘를 죽이는 거야. 어, 속도 증가까지 했어. 어, 나 회피도 안 해? 자, 일단 거미를 죽여야 돼. 한 마리를 빨리 죽여. 깍지님 어서 오세요. 오케이,
어우 장난 아닌데? 어? 자 이번엔 이제 얘는 물리 공격에 약하죠. 쟤는 파워는 그렇게 많이 안 센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너 하나 남았다. 너 하나 남았네. 자. 하나 남았으면 뭐, 다구리로. 점점 싸우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 잠깐만 근데 그건 그렇고 혹시 전투를 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없나? 전투 도입부? 전투 도입부가 아 스킵 자동으로 해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스피드를 올리는 건 있는데 자 너부터 죽어. 너는 얘 방해하고 얘가 체력이 약한 것 같아요. 아 엄청 빨라지는구나. 밑에 바가 있죠. 바가 엄청 빨라지죠. 뭔가 점점 전투가 지루해지고 있는데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네. 예. 거기 왜 뭐 있어? 어 골렘의 조각이 있대요. 저 뭐야? 저거는 같이 싸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싸워볼까?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일단 얘 방해해요.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안 다네. 어, 아 제기를 마비하면 안 돼. 마법 올리면 안 돼. 자. 어, 예, 예, 다 썼다. 반딧불이 반딧불이 끙 하고 있는 거 모습 봐봐. 끙끙 하고 있는 거 같아. 끙끙 반딧불이 끙 하...